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에 좀 가는 종목만 가고, 사실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가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테마 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그냥 무작정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성 이슈가 나오면 그 안에서 뭐 수주 금액이 잡힌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방산 쪽이 최근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7일이죠. 지난 7일 그 윤 대통령이 그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그러니까 사우디. 네, 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네. 네, 그 아시 분들 좀 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예, 사우디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 사우디 국방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다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국방 혁신 추진에 관련된 상호 협력 등의 의견을 다루겠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 사우디 국방장관은 뭐 앞으로 뭐 경제 국방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맺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사우디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일부는 뭐 사우디에 뭐 천궁 2를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수주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 방산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부의 정책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주 쪽은 현재 어떻게 좀 잡히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뭐 전년도 수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 방산 해외 수주액이 2022년 때 최대치인 173억 달러를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좀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였냐 하면은 2021년 그 7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좀 두 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나 170억 달러 정도를 좀 예상을 하면서 국가도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서 좀 매출을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3월에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하나와 풍산 그리고 LIG 넥스원 등의 국내 방산 업체들이 사우디에 1조 3,200억 원의 억원의 그 규모의 방산 수출을 성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수출했던 그 회사는 그 하나그룹이었거든요. 네. 그 하나그룹이 그 사우디를 국방부와 39억 리알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9,85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하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러한 사우디 수주도 있었지만은 우주 항공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면서 좀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이외에 작년 1월부터 천궁2는 또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K9 자주포는 또 2월과 8월. 그리고 원양 경비함 의 경우에는 6월 필리핀에 수출을 했었고, 뭐 K2 2차 전진도 뭐 수출을 했었고, 좀 다양하게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수출을 했었다라는 이력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수출 계약을 좀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은 이집트와 K2 전차, 그리고 그 카이는 그 콜롬비아와 FA-50 수출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궁2와 관련된 중동 수출에 대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그 국방 관련된,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과 더불어 해외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정부 정책과 또한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 현재 방산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이 사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우주 쪽이랑도 좀 엮이면서 잘 가는 종목은 잘 가는데 쉬고 있는 종목도 쉬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종목별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정책. 저는 정부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나왔을 때도 정부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부터 정부에서 방위산업 그 수출 전략 산업화 핵심 관련된 추진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올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도 그 우리나라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영업사원처럼 뛰어라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 관련된 수주 기대감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뭐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은 우주항공 정책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월까지는 충분히 더 여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누리호 그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그 민간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선정이 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LIG 넥스원은 그렇게 큰 부분은 없습니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큰 이슈는 없는데 그 방사에 대한 이슈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AI 로봇도 나오고 있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등 뭐 다양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잠시 좀 밀린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점차 이 LIG 넥스원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반면에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좀 실망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 실망감 중에 하나가 K2 그 노르웨이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다소 좀 없었던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로템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결국은 철도거든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 재부각될 경우에는 현대로템은 조정폭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가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재부각되면은 그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전일에 추경호 부총리와 이 사우디 재무장관이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경제 일정을 전해드릴 때 이 부분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이런 걸 잘 보면은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그 물밑에서 또 작업이 들어왔다가 또 관련 내용이 또 나오면은 그때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라든지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예, 뭐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7일날 그 국방장관, 그 사우디 국방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사우디 재무장관과 또 그 추경호 부총리가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무기는 무기대로 가고 또 네옴시티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감은 굉장히 너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은 추경호 부총리는 그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한 네옴시티 수소 스마트팜의 협력 확대를 좀 요청을 했고요. 이와의 그 사우디 재무장관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그간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생산 능력을 보여줬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그 내용이 나왔고 향후 사우디에 예정된 많은 사업의 기회들이 한국 기업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네옴시티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죠. 그 기업들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그 빈살만 왕 왕세자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아쉽긴 했지만은 국내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은 결국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계약은 그렇게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결국은 MOU만 주구장창 그 체결을 하고 갔긴 했는데 MOU는 사실상 본 계약은 아닙니다. 본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을 통해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규모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규모는 엄청나긴 하지만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중동과 관련된 국가에 진출했을 때 그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갖고 간 케이스가 많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 명과 암이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산업을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실제 산업을 정말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수주를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결국은 그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야 되지 않겠나. 그 기간까지 명확하게 체크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네옴시티는 바로 이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는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게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슈가 결국은 네옴시티 및 그 수소 섹터에 대한 재부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네옴시티 쪽은 뭐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수소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이 수소 섹터도 결국은 작년에 정부 정책과 연관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좀 사라졌죠. 사라졌지만 지금 저도 좀 희한한 게 우리나라 정부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때 11월에서 1월 사이에 많이 발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3월까지도 계속 발표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4월, 5월까지도 지금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11월부터 12월에 잠시 조용했던 정부 정책과 관련된 로드맵은 좀 더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소다. 수소가 관련이 좀 있고 지금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가기보다는 단순히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소 관련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좀 어쩌다 보니까 전기차로 좀 넘어오게 됐는데 네. 전기차가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수소전지 관련된 부분들이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의 그 사용량에 따라 좀 굉장히 좀 어필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다음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2020년부터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12월부터 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1년 동안 또 조정을 조용하고, 받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는 상승 동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지만 지금 연속으로 조정받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한미글로벌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하지만은 빙산할만이 또 다시 재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그렇다 하지만은 지금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는 한미글로벌은 좀 천천히 다시 좀 재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봐야 될지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십니까? 저는 꼭 그 네옴시티라고 해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만 있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죠. 그거는 좋진 무섭죠. 않죠. 네. 저는 좀 스타일이 다양한 테마와 또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을 알려주시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로템이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작년 11월 네옴시티 철도 협력을 통해서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고 또한 이제 국내 정책 방산 및 네옴시티 더 라인 수주 목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네옴시티 관련된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만 준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한미 글로벌 너무 좋았죠, 작년에. 작년에 너무 좋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잘 버텨주더라고요. 한 7거래일 정도 잘 버텨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네옴시티로 다시 재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게 그 뭐 아니면 도 같은 상황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 이슈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 한미 글로벌이 결국은 지난 11월에 포커스가 됐던 이슈는 네옴시티 13개 분야에 대한 일반 사업 관리 그리고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주를 기록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옴시티로 다시 재부각될 경우에는 한미 글로벌이 굉장히 좀 세게 갈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일시적인 테마로 인한 부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까지만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옴시티는 결국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많이 노리고 있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뭐 네옴시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정부 정책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옴시티를 고려를 해봤을 때 한미글로벌은 뭐 10%의 변동폭은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 매수 타이밍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이 시점에서는 조정을 염두를 생각을 해놔야 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량 그 비중을 좀 적게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면은 뭐 이슈로 체크를 해서 올라가고 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 한다면 지금 시점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테마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변동폭 안에서 매수를 하라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